안녕하세요, 리아루아예요. 오늘은 요청이 많았던 라이터 지우개를 만들어봤어요. 아, 물론 이건 겉만 라이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라이터를 분해해서 만들면 절대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럼 이 신기한 라이터 지우개 만들러 가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먼저 양면이 흰색인 종이를 아무거나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은색 시트지를 준비해주는데요. 이거는 큰 문구점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은색 시트지가 없다면 은색 색종이로 해도 좋아요. 이제 이 은색 시트지를 흰색 종이 위에 붙여요. 이렇게 양면에 붙여야 돼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도안을 그리고 잘라요. 이 도안은 리아루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이제 접고 또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 여기 파란색 부분만 가위로 잘라요.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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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자른 부분만 앞으로 접어요. 양면 테이프도 붙여요. 지저분한 양면 테이프는 잘라준 다음 촥 떼어내고 나서 서로 맞대는 부분을 붙여요. 그럼 이렇게 라이터 겉면은 완성이에요. 와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렇게 도안을 그리고 잘라요. 이것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이제 접어주고 나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요.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고 맞대어 붙이다 보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제 톰보 지우개를 준비해요. 이거랑 같은 크기의 지우개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양쪽을 4.5cm 표시해준 다음 이 부분을 칼로 싹둑 잘라요. 이제 위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촥 떼어낸 다음 아까 만든 걸 지우개에 끼워서 붙여요. 그냥 끝내기에는 너무 심심하니까 연필로 구멍 자국을 표시해준 다음 네임펜을 이용해서 다시 그려요. 그리고 이제 이 지우개를 아까 만든 라이터 겉면에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라이터 지우개는 완성이에요. 저번에 만든 담배 연필로 그림을 그려보고 지워볼게요. 역시 잘 지워지네요. 근데 이거 진짜 라이터 같은데? 히히. 내일 학교에서 친구들 소개해야지. 다음날. 야 대박! 어제 속닥속닥 짜잔. 야 이게 뭔지 알아? 헐, 너 그게 뭐야? 이게 뭐게? 야 너 그거 라이터 아니야? 그거 위험한 거잖아.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아니야, 이거 라이터 지우개야. 뻥치지 마.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물건을 학교에 가져와? 그게 진짜 지우개면 내가 네 책가방을 30일 동안 찔 거야. 아 정말 안 믿네. 쓱싹. 헐 진짜 지우개잖아. 봤지? 내 말이 맞지? 친구야 오늘부터 1일. 헐 속았어. 튀어야지. 박스맨 좋아요 구독 안 누르면 부끄러워.